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안하무인 오만 방자였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27번의 위증 문제에 대해서 27번이나 윽박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추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5천만 국민의 공분을 쌓는 그런 무례하고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추 장관 수호대로 전락한 여당의 행태도 목부림견이었습니다. 공정한 국감을 진행해야 할 법사위원장은 추 장관의 그 무성의한 또 잘못된 답변 태도를 질타하기는커녕 감사 중지로 추 장관을 엄호했고 여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비호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론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면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수십 명을 좌초시키고 정권 비리 의혹을 뭉개는 검사들은 꽃가마를 태우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한 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이 농후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습니다. 정권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은 연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의 편의를 봐줬다는 녹취록까지 어저께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추 장관 사람들의 인의장막에 가려져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뒤늦게나마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경도된 북한관이 대북관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핵심 인사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핵무기는 대미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ICBM과 종전선언을 연관시키는 것은 진짜 엉뚱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도사려도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최근 열병식에서는 세계 최대 수준의 이동식 미사일을 선보인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담보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수혁 주미대사는 어제 외통위 화상 국감에 출석해서 종전선언은 전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어떻게 비핵화로 가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의 실체는 종전에 대한 확신이 아닌 여론 호도를 위한 레토릭의 일환일 뿐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 주미대사는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미국도 종전선언에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ICBM 공개를 한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고 김정은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냈다는 외신 기자의 발표도 나온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겨누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을 동의했다는 이런 비상식
법적인 논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